5월의 첫 주말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일요일인 내일은 어린이날까지 겹치면서 가족 여행이나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이번 주말 내내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1도, 대구는 24도로 어제보다 더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일요일인 내일은 대구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부분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선선한 데다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특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 동안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는 내일까지 꿈나무 축제가 열리겠고요. 경기 파주시에서도 임진각 어린이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경남 통영시에서는 통영 어린이날 바다 축제가 열리는 등 전국적으로 어린이들의 꿈나래를 펼칠 만한 행사가 많으니까요. 한번 발걸음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구름이 간간이 지날 뿐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에 남아있던 방문은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대부분 사라진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에는 따사로운 봄 햇살도 내리쬐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청주 22도, 남부지방은 대구가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상에서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 역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이나 들, 바다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